무한독서. 안녕하세요. 무한독서의 마이크입니다. 네, 이번에는 총 5권의 책을 읽고 왔는데요. 너무 중구난방적으로 리뷰를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엔 한 가지 주제로 책을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봤습니다. 그책 주제는 중국에 관련된 책이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중국도 있고,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존재감이 어마어마했고, 최근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 안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자세히는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중국 역사들은 조금 알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 현대 중국도 뭐, 잘 나간다고 이제 하고, 뭐, 좀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몰랐는데,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책들을 좀 읽었습니다. 네, 총 5권의 책을 읽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단계별로 좀 나눠봤어요. 책을 읽다 보면 읽기 쉬운 책도 있고 어려운 책도 있고 뭐 입문용, 중급용, 뭐 고급 약간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쉬운 책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시리즈물도 되게 많은 책인데 중국 천재가 된 홍대리. 제가 이제 점수를 매길 건데 10점 만점에 만점이 이제 10점이면 너무 어려운 뭐 논문 수준 전문 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점이면 이제 뭐 아동용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책은 한 3점 정도 되는데, 홍대리라는 사람이 중국에 이제 출장을, 현지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일하면서 겪는 이야기예요. 중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거나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로 가야 되는데 중국에 대해서 평소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중국에 관심도 좀 있었고, 여러 번 갔던 터라, 읽는데 좀 힘들어서 약간 조금 저한테는 쉬워서 읽다가 몇 번이나 그만 읽고 싶었지만 그래도 리뷰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읽었습니다. 커피 산업,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나가 있는 홍대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책은 상식과 교양으로 읽는 중국의 역사. 이거는 난이도는 한 5점 정도.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 고대부터 현대까지 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 사진이나 사파도 많이 있었고요. 재미있는 뭐 역사적 비사 같은 것도 많았고 한국분이 쓰신 책이라 좀 우리가 읽기 좀 좋았던 책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옥스퍼드 중국사 수업. 이거는 옥스퍼드인가 미국에서 나온 책인가 영국에서 나온 책인데 세계사에 관련된 나라마다 이런 시리즈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중국에 관련된 책인데 조금 접근하기 좋았던 건 중국 역사만 다루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에 맞춰서 중국 역사를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그 톱니바퀴로 하나 묘사를 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써 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 관점에서 쓰였다 보니까 좀더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림도 많았고 세계적인 흐름의 그 추세에 따라갔기 때문에 읽기 상당히 재밌고 내용도 좋았습니다. 이 책도 어렵진 않았어요. 이 책도 레벨 5. 네, 그 다음 책은 해방의 비극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그 시리즈물이더라고요. 총 3권인데, 이거는 지금 한 권만 나와 있어서 읽었는데, 1945년부터 1957년, 마오쩌둥이 이제 공산당으로 국민당을 물리치고 나라를 자리 잡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해방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오쩌둥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죠, 사실. 그리고 공산당이라는 이제 그 단독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이랑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김일성, 김정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정보도 차단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아무래도 독재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일어난 안 좋은 일에 수백 배, 수천 배를 막 어쨌든 했더라고요. 정말 많이 죽였고요. 근데 뭐 잘한 것도 있다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독재자입니다. 네. 그래서 좀 날것의 정보가 많이 들어 있어서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정말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 책은 한 7점 정도. 좀 구체적인 내용도 많고 관심 있는 사람이 읽어야지 재밌을 것 같고 그냥 중국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었고요. 그다음 책은 야망의 시대라는 책인데 현대사회 중국에 관련된 책이에요. 미국에 있는 기자가 2000년대 초반부터 수년간 이제 기자로 중국에 있으면서 현대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바뀌어가고 그리고 현대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정말 좋았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최근에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고, 그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책은 대신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시대적 흐름, 그리고 사람들의 상황, 그리고 생활 방식, 뭐 생각하는 방향 같은 거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건 한 난이도 8점 정도인데, 중국인들도 정말 말 많고 탈 많고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독재체제에서 여러 가지 있고, 일당 체제에서 탄압과, 공포 정치를 경험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그 자본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거기서, 표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요. 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중국이 잘 되고 있다고 해도, 공산당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워낙 그 경제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생산력이 뛰어난 나라고, 그래서 누가 하더라도 이 정도 결과는 냈을 것 같아요. 대신 또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 소수민족도 있고, 역사적 그 흐름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뭉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역사적 지리적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도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중국도 공산당이라는 일당 체제 안에서 인민들이 좀 휘둘림을 많이 당할 것 같고, 뭐 지금도 그래요. 뭐 만리장성 예전에 있었듯이 요즘에는 이제 전산 만리장성, 이제 온라인 만리장성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사상적으로 가둬놓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정보화 시대에 넘어오면서 그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당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억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좀 진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 5권의 중국 관련 책을 읽었고요. 다음에도 한 가지 주제에 좀 관련해서 책을 읽어서 발표를 할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한 권, 두 권이더라도 좀 베스트셀러나 이슈되고, 그리고 좋은 책들이 있으면 또 그걸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 연말 준비 잘 하시고요. 저도 뭐 연말 좀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책 읽어서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